네, 안녕하세요. 얼라이브 맵입니다. 먼저 www.alive.com으로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메인 그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155 천주교 플랫폼어. 천주교와 관련된 명언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명언들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요?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정이 넘치는 그런 학교 말입니다. 이태석 신부. 별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이해, 관용, 포용, 동화, 자기를 낮춤이 선행된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 걸렸습니다. 김소환 추기경. 별, 이제 우리는 무형의 성전인 평화 방송을 통해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환 추기경. 별, 위대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 별,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무시, 모욕, 천대, 고통을 웃음으로 받음입니다. 방유록 신부. 별, 내 탓이여, 내 탓이여, 내큰 탓이로 소이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느님의 성령과 내 자신의 양심은 그 누구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엘리멧. 별, 나는 천주교인이요. 살아도 천주교인으로 살고, 죽어도 천주교인으로 죽고자 할 따름이요. 성 김성우 안토니오. 별, 세상에서 태어나 사는 삶, 죽는 삶, 죽으려고 발버둥치는 삶이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죽어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 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치는 묵주기도의 횟수만큼 많은 영혼을 구합니다. 성 막시밀리안 골베. 별, 천천히 하느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일반인이 성경 공부를 통해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부터가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심어져 있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신부님과 수녀님이 되십시오. 결혼하지 마십시오. 성생활, 섹스, 을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육적인 삶을 누리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고자 합니까? 어떻게 성경을 역사책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자네가 계속 있는 이상 성경 해석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에게 바치지 못하시면 참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장하십시오.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마음의 평화를 항상 기도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을 경외합니다. 성경을 파헤치지 말고 시험 보지도 말며 참회하며 죄를 고백하십시오. 내 탓이여, 내큰 탓이로 소이다. 외치십시오. 주님을 당신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일요일이면 축구장, 야구장 가듯 하나의 행사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조용히 당신 골방에 들어가서 주의 기도를 외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 스스로 어떠한 고백 후 성장을 하였는지 아시길 바랍니다. 친교를 가장한 교회들이 점점 사이비 및 이단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어 동아리, 유학 동아리, 심리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기술사 동아리, 공무원 시험 동아리, 취미, 제빵, 댄스 등등 동아리를 통한 선교는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짓 종교자들을 조심하시고, 당신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목적은 예배가 아닌 포교, 선교입니다. 다단계의 포교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이 아닌 그들만의 성전을 만들고자 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영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천주교인들은 그들 스스로의 그리스도 향기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신부님, 수녀님과 같은 진정한 사도가 되십시오. 육적의 삶을, 섹스를 즐기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하루하루 성장하시고 당신 몸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지금 살면서 영생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단, 자연재해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엘리멧, 유효네 비중. 별, 인간은 우주의 힘으로 탄생한 생명체고 두 개의 인식 가능한 생각과 매 순간을 어떻게 세상에 존재시킬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뇌졸중 경험을 통해 운뇌의식의 핵심에는 마음의 깊은 평화와 직접 연결된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평화와 사랑, 기쁨, 공감을 표현하는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개골 안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를 알게 되면 뇌의 균형을 바로잡아 원하는 삶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운뇌의 깊은 내면의 평화를 계속 선택하면 할수록 세상에는 더 많은 평화가 펼쳐지고 이 생각은 사람들에게 전할 가치가 있는 생각입니다. 질볼트 테일러 박사, 뇌졸증 겪은 과학자. 별, 믿음은 견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평선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홀로 견디는 것입니다. 성 필리포의 마리아 원장 수녀님, 사랑의 침묵 중에서. 별,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으세요.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는 말씀을 듣기만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냅니다. 예수님. 별, 누구는 어린 나이에 죽고 어떤 이는 청년 시절에 죽고 또 어떤 이는 장수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다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이를 비유하면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는 뿌려지자마자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주어진 성격과 바디, 신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얼마나 성장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입니다. 당신은 내일 죽는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곳간에 쌓아두고 계신가요? 죽는 그날 당신의 슈퍼자아 또는 진실자아 혹은 절대자 또는 메시아 또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나요? 그 행성에서 무엇을 하였는고? 어떠한 성과와 결실을 이루었는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열매 맺는 하루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엘리멧. 여러분, 각각의 명언과 관련 인용구를 읽고 난 후 천주교란 주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명언을 선택한다면 또는 다른 명언을 아신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림의 울림.